아, 안녕하십니까? 예, 안녕하세요. 유튜브 이제 사랑행복 희망입니다. 아, 여러분, 큰일 났습니다. 2019년 일본이 침략하러 왔습니다. 예, 왔습니다. 예, 침략하고 왔는데, 근데 국회의원들은 가만히 앉아서 먼 산을 바라보는 것 같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아니,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, 국회의원들이. 저는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니에요. 예. 그냥 대한민국 한 국민으로서 국회의원들이 잘 못하고 있구나. 못하고 있구나라고 지금 생각하거든요. 아니, 외놈이 쳐들어왔는데, 외놈들이 쳐들어왔는데,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, 지금? 장난하십니까? 장난 쌈치기 하십니까, 지금? 아니, 앉아서 지금 뭐 하는 거야, 지금? 아니, 옛날에 임진왜란 때, 나라를 누가 지켰어? 동학농민, 우리 백성, 우리 국민이, 죽창을 들고, 저기 일본 외놈들의, 조총에 맞서서 싸웠잖아. 뭐 하는 거야, 지금? 제가 국회의원들이 예전에 영상을 보낸 거 있는데, 국회의원들이 친일파야, 친일파야. 국회의원 전체가 친일파라고. 아니, 국회의원들 뭐 하는 거야, 지금? 국회의원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야? 국민의 대표에서 가서 정책을 만들고, 제도를 만들고, 법을 만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. 근데 지금 외놈들이 쳐들어왔다니까. 외놈들이 쳐들어왔는데, 앉아서 서로 싸우기만 하고, 그거, 나 국회의원, 나 그러자고 나가 뽑은 줄 알아? 아니잖아, 아니잖아. 좀 정신 좀 차리자, 우리, 정신 좀 차려. 정신 차리지 말고, 아침, 점심, 저녁. 그 정신 차리지 말고, 정신 차려서 정신만 먹지 말고, 정신을 차리라고, 정신을. 외놈들이 쳐들어왔습니다. 국회의원들, 단대하자. 똑바로 합시다, 우리. 국민들, 백성들이 다 이렇게 몸소 나가서 불매운동하고 하는데, 당신들은 뭐 하는 거야, 지금 국회에서? 당신들한테 세금 주는 거, 학토다, 학토야. 어떤 분이 어떤, 뭐란 얘기 한줄 알아? 쓰레기장에서 버리지 말래. 자기네 쓰레기통에 버리지 말래. 그 어디다 버립니까, 해난? 국회의사당강 버리라고. 왜요, 해난? 거기다 쓰레기들밖에 없지 않냐고, 그러니까. 나는 맞다고 했어, 맞다고. 맞는 말입니다! 하면서. 국회의사당이 쓰레기장입니다! 정신 좀 차리자잉? 국회의원들아잉? 지금, 외놈이 쳐들어왔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, 지금? 알았냐?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얘기하는 거야. 기분 나빠하지 말고! 알간? 이제 방송 종료하겠어. 충성.